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추억을 만드는 채널 투스타입니다. 네, 오늘 또 나무책상에 왔습니다. 여기 왔다는 걸 뭘 뜻하는지 이제 여러분들 아실 것 같죠? 바로 폰게임을 하고 있는 아낙튜브 낙낙이랑 같이 재밌는 게임을 해볼 겁니다. 게임은 너무 재밌어요. 그쵸, 낙낙씨? 그럼요. 그래서 오늘 낙낙씨랑 해볼 게임은 바로 보여드릴게요. 빠밤! 내가 바로 축구왕! 버튼으로 하는 미니축구, 창의력 발당, 창! 고퀄이죠, 상당히. 지금 저게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네요. 창의력 발달과 집중력. 골대로 오는 공을 전력으로 막아야 해. 애틀랜드라는 회사에서 나온 게임 같고요. 제가 이거 쿠팡에서 얼마 주고 살게요? 이 정도면 한 3만원? 12,000원에 샀습니다. 12,000원. 싸죠? 근데 생각보다 싼데 재밌을 것 같아서 사와봤어요. 이거는 이제 솔직히 아빠랑 아들이랑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요런 거 한 게 그 펜션 친구들끼리 개모임 같은 거 펜션 놀러 갈 때 이거 딱 들고 와가지고 2대2 편 나눠가지고 지는 팀이 설거지하기, 그날 딱 마시고 먹고 한 다음에 이걸로 이제 딱 정하는 거야. 그렇죠. 설거지 팀을. 아무튼 요렇습니다. 요거 그냥 지금 비닐 포장이 돼 있는데 비닐 한번 뜯어볼게요. 언박싱 한번 해보실래요? 아, 언박싱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언박싱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잠깐만. 원래 이런 건 또 남자답게 해야 됩니다. 빠밤. It's four. 이 생각보다 예, 퀄리티가 괜찮아요? 예. 12,000원인데 그렇죠? 예, 이거 주여 세팅해 봅시다. 아, 이거 옆에 이거 묶은 게 있네요. 아, 오케이. 우와, 설마. 와, 오. 오호, 이거 점수판이 6점 가면은 경기가 끝난다고 했거든요. 6점. 이게 빨리 끝날 수도 있으니까 만약 빨리 끝난다면 전후반으로 나누고 아니면은 끝냅시다. 근데 이 바닥 때문에 이게 너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빼는 게 낫겠죠.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봅시다. 아! 이쪽 두 개가 골키퍼, 골키퍼 쪽이고 이쪽이 이제 이쪽이고 이렇게 멈춰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거네요. 핀볼? 핀볼. 아, 맞네. 핀볼. 핀볼. 네. 오! 오! 이렇게 하면 내가 한 골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카메라 구도도 바꿨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즐겨봅시다. 성공 가능한 가자. 갑시다. 가위바위보. 삐! 갑니다. 예. 어? 스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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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로잉.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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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오십니까? 자, 1대0 제공부터죠. 예, 예. 네, 제공부터죠. 잠시만요. 예, 예. 됐어요. 1대0. 갑니다. 우와! 으! 간다! 가자! 가! 아, 가! 그까지! 오!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자, 자, 아, 1대 1. 아, 1대 1. 어! 어! 갑니다. 너 경고. 너 일로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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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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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짜잔! 골! 일격 필살이었다. 자, 2대 1. 바로 갑니다. 네, 바로 오십시오. 바람 한번 불어. 3대 1. 아니, 이건 아, 잠시만. VAR. 아니. 이제 무조건 거의 들어가면 무조건 일단 안 돼. 아, 알겠어요. 갑니다. 자, 3대 1. 오케이. 우와. 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3대 2, 3대 2, 3대 2, 3대 2. 3대 2. 3대 2. 이 세레모니하는 맛이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골이 들어가면 행복하니까. 아, 그럼요. 행복하니까. 그래요. 세레모니가 좋아요. 세레모니. 갑니다. 우와. 오. 우와. 너무 시시하네. 원래 이 축구에도 구회말 투아웃이란 경우가 있습니다. 축구에 무슨 구회말 투아웃이 있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축구에 무슨 구회말 투아웃이 있어. 아직 2점이나 남았어요. 아직 2점이나. 다시 합시다. 네. 어! 오! 이건 절대 못 막지. 이건 뭐 그 뭐냐 5대 3. 저 1점 남았습니다. 그런 말 있어요. 영웅은 난세에 탄생한다. 이거 근데 네. 참고로 진 사람 저 쟁반 머리 맡긴 거 알지? 알죠? 야, 어차피 전반 들이잖아요. 지금 충분히 촬영 시간 나온 거 같은데. 아! 아, 무조건 들어. 무조건 들어가면 골. 무조건 들어가면 골. 아니, 이게 바로 축구 아닙니까? 알고 있잖아. 축구만 보고 있는데 그 갑자기 축구 슛을 하면 어떡해? 그거 요새 룰이 바뀌어 가지고. 아니, 룰이 언제 바뀌었어? 그 무슨 일이 있으면은 선 밖에 나가셔서 아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 네가 언제 축구 자, 합니다. 와, 나 왜 자꾸 졸라 나가냐? 아, 시작했어. 자, 한 골 나왔습니다. 한 골 나왔습니다. 자, 6대 4로 경기 끝. 전반전 끝. 가위 바꿉시다. 그럼 후반전. 매너 매너 할게. 매너 오케이. 제 공부도 하면 되죠. 네. 우와 우와. 여기가 아니, 여기가 안 좋습니다. 여기가, 예. 여러분들 이거 혹시 사실 거면은 이쪽 파트 여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오! 골킥. 골킥, 골킥. 골킥 하십시오. 어, 어. 아, 여기 진짜 안 좋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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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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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바로 바로 동점골. 이게 바로 축구 아닙니까? 우와 와우. 아! 어! 우와! 우와! 아 근데 방금 약간 얍 세비스인 것 같아. 나는 어쨌든 이 보드 게임을 다 즐기려고 이 네 버튼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네. 지금 아낙 낭낙이는 지금 낭낙이는 요 둘이만 사용하잖아. 아 그게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공격적인 아니 이걸 해라고 전술. 있는 건데 아 이거 해라고 있는 건데 이걸 왜 안 쓰냐고. 공격 전술이고 저는 디펜스. 과격골. 아, 바로 따라갑니다 이제. 이제 염성화 될 겁니다 이제. 아 염성화. 와우. 자 토스 주고. 올 때 슛! 와!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골이지. 이거 토스 주고 바로 슛! 얘가 어시스트야. 얘 이름이 곽성환이거든. 아 곽성환. 어, 곽성환. 네, 곽성환이 바로 어시스트 바로. 왜 네 걸 눌렀어요? 어? 3대 3. 곽성화의. 어. 야! 모든 게임은 집중을 해야 아니, 됩니다, 여러분. 아니 그게 아니 집중이 중요합니다. 집중. 심판 휘슬이 안 울렸는데 왜 시작을 하냐고. 어? 못 들었어. 저 들었는데. 갑니다. 정확도 메시를 박성화의 토스. 아 정확도 슛. 정확도. 아 메날두 슛. 와 메날두. 다시 오는 거 슛. 어 슛. 아 그 5대 4 역전. 박성화 씨. 아 오 오. 우와! 경기 아까도 6대 4였던 것 같은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어요. 자 오늘 이렇게 축구 보드 게임, 이것도 보드 게임이라고 불러도 되나? 보드 게임으로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 축구 게임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둘보다는 여럿이 있으면 여럿이 있을수록 재밌을 것 같아요. 맞죠.
그렇고 어쨌든 두드려 맞읍시다. 그 쟁반 뒤에 좀 주세요. 낙낙씨는 오늘 이거 해보니까 어땠어요? 제가 확실하게 느낀 게 진짜 네. 주위 친구들이 있고 네. 각자 내기를 거는 거지. 팀을 네. 먹거나 네. 밥값 내기를 한다든지 약간 그런 거 이런 내기를 하는 게 100% 재밌어집니다. 둘이 솔직히 둘이 즐기기에는 나는 저번 그 종이 보드 게임이 더 재밌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액티비티 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더 재밌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겁니다. 갑니다. 눈 감으실래요? 뜨실래요? 눈 감으시면 편하겠어요. 전 얘를 보고 있어요. 아! 자 이렇게 오늘 아마큐브의 낙낙씨랑 재밌게 축구게임 한번 해봤고요. 이제 연습 좀 하세요. 사실 이 영상은 추석 특집입니다. 이렇게 재밌는 즐길거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인터넷 뒤져보세요. 재밌는 거 많아요 되게. 그래야 저도 지금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오늘 게임 또 저의 승리로 끝났네요. 계속 내가 이기네. 재미없게. 그럼 지금까지 투스타였고요. 다음에 볼링 한번 치러 갑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볼링? 볼링도 뭐 그럼 빠이빠이.